오늘 먹을 음식은 피자 치즈 돈가스 도시락 먹방. GSS 파는 4,300원짜리 도시락이. 바로 먹방 시작할게요. 일단 밥부터. 이거는 음료수 따로 안 주더라고요. 진짜 피자 토핑을 한 돈가스 맛이네요.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제가 맛봤을 때는 저는 사실 편의점 돈가스 자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. 왜냐면은 바삭거림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요. 이상하게 편의점 돈가스에서 진짜 바삭함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. 근데 피자치즈랑 이거 피자 맛 살짝 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 이게 보기엔 이래 버려도 칼로리가 833이에요 여러분. 이거는 야채 볶음밥. 어떻게 목 맥히는 거 그렇게 잘 아시나요? 이거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푸실리인가 그렇지 싶은데 맞아요 푸실리. 잠시만요 사이다 200칼로리나 돼요? 맞네. 와 스프라이트 228칼로리군요. 반틈 먹었으니까 100칼로리로 합의 봅시다. 진짜 와 이거 진짜 괜찮다. 돈가스에 피자 소스. 전 원래 그 칼로리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, 여러분. 괜찮아. 이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도시락 하나로 이렇게 800칼로리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거짓말일 거야 아마. 이건 내가 먹어봤을 때는 약간 한 300칼로리 느낌? 한번 우리 집에 이렇게 걸어갔다 오면은 뭐 없어요.
이 피자 치즈 돈가스는 요 중간이 제일 맛있거든요. 이거부터 먹을 거예요. 얘는 토핑이 많아가지고 이 제일 맛있어. 저 고등학교 때 칼로리 밸런스 많이 안 먹었어요. 저 고등학교 때 더블벅, 불벅, 막 월드컵 이런 거 많이 먹었지. 돈가스 안에는 치즈가 없고 진짜 그냥 돈가스 위에 그 피자 소스, 토마토 소스, 피자 소스를 뿌리고 그 위에 치즈랑 약간 피자처럼 토핑을 해놨어요.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. 저 원래 편의점 돈가스는 바삭함이 없어가지고 좀 싫어했는데 이거는 양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네요. 미안해요.